누구랑 있었지? 비밀이에요. 오지랑하고는 조만간 정리하지. 됐지? 또 다른 분 생기셨어요? 당분간 안 만날 거야. 됐지? 왜 자꾸 저한테 됐냐고 물으시는지. 앉았어. 됐지? 네? 오지랑하고 앉았다고. 비즈니스 관계인 거김 비서도 잘 알잖아. 네, 잘 알죠. 그동안 김 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알것 같기도 해. 그래서 내일 하루 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. 특별휴가야. 정말요? 아, 맞다. 근데 저 내일 후임 면접 그 있어가지고. 면접 때만 잠깐 왔다 가. 네, 감사합니다. 그만두고 어디 갈 곳은 정했나? 아직이요. 서울엔 계속 있을 거지. 그것도 아직 모르겠어요. 아니, 그런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왜 그만두는 거지? 저도 이제 제 인생 찾아가야죠.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? 누군가의 비서도 누군가의 가장도 아닌 그냥 김미소 인생이요. 그럼 나랑 있었던 시간은 자기 인생이 아닌가? 늦잠 자는 게 대체 얼마만이야. 아, 너무 좋다. 일어나지. 너무 많이 잤는데. 투자 계약서 이거 누가? 자기야,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기분 전환이 필요해. 하, 한낮에 출근하는 게 대체 얼마만이야. 저녁에 볼까? 나야, 누구긴 김비서. 아니, 김미소. 너 혹시 내 번호 지운 거 아니지?